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건남은 민세진의 경제 경제 이야기 이야기.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 주 뉴스 너무 무겁습니다. 이번 주에 뭐 그냥 잘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쾅 하는 식으로 네. 이런 뉴스가 이 아까 그러니까 있었습니다. 어떤 분위기였냐면 여러 가지 버전의 표현들이 있는데 막 장작을 차곡차곡 쌓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불쏘시개 불 붙여갖고 막 집어던진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어요. 그러니까 채권이 너무 많이 쌓이고 있었는데 여기저기서 채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거 안전해냐 안 라는 이슈가 터지니까 예 그래서 일단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요즘 용어처럼 쓰이고 있습니다. 레고랜드발 돈맥 경화. 예. 발음이 좀 어렵네요. 돈맥 경화.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막혔다는 거죠. 예. 근데 이제 그 촉발이 레고랜드 아직 관련 안 가보셨죠, 채권. 레고랜드? 미국에선 가봤는데. 애들이 커버리는 바람에. 애들이 커버려서 뭐 아직 못 갔지만 너무 사실 그 진짜 아이들의 로망이 담긴 씬파크죠. 그 진짜. 춘천 쪽에 레고랜드가 생겼다, 거기가 주차하기 어렵다, 뭐 이런 아, 얘기는 주차하기 좀 들었었는데, 어렵다. 그게 또 의외 이런 사건으로 사건이, 비화가 예. 사실 됐습니다. 뭐, 운영 자체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. 레고랜드는 잘 돌아가고 돈잘 벌리면 오히려 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어쨌든, 별도의 별도의 문제고, 이슈고, 지금 이제 개장한 지 예. 얼마 안 됐는데, 맞습니다. 예, 이제 그 레고랜드를 세우느라고 장기간 동안 돈이 많이 필요했고, 그러느라고 발행된 채권들이 있는데, 거기에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했거든요. 근데 그거를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, 강원 중도 개발공사라는 그게 게 이제 이제 강원도와 이제 원래 그 레고랜드 설립한 그렇죠. 애들이 같이 중도 유원지 참여해서, 거기를 개발하기 맞습니다. 위한 아마 이제 공사가 세워진 거죠. 거기에 이제 강원도가 지분을 한 40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발 공사에서 레고랜드 설립을 위해서 또, 이거는 또뭐 이제 특수목적법인은 그 자체가 이제 뭐 페이퍼 항상 컴퍼니여서. 이렇게 네, 막 맞습니다. 복잡하죠, 이런 예, 네, 그래서 이제 게. 얘가 설립한, 그러니까 얘가 발행한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이라는 건데, 결국 이제 강원도 중도개발공사가 발행한 셈이고, 사실은 그거에 이제 이 강원도 중도개발공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한,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책임지고 돈을 그렇죠. 갚아주겠다라고 한 채권인 거죠. 일종의 어음인데, 그러니까 빚을 그렇게 냈는데 10월 6일 날 2,050억 원이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. 내주겠다고 했잖아라고 했는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냐면 도지사가 바뀌었잖아요. 그렇죠. 바뀌고 새로 도지사가 되신 김진태 도지사께서 이거 우리 못 갚아주겠다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죠. 사실 뭐 책임을 따지기 시작하면 아, 뭐 끝이 맞습니다. 없습니다. 이걸 애초에 왜 했냐, 뭐,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강원도에 레고랜드를 유치를 하는 게 아마 전임 이제 최문순 그렇죠. 지사의 그 역점 사업이었는데, 이게 과연 강원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,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. 사실 이런 거 유치하려면은 뭐그 지자체가 돈을 엄청, 아마 레고랜드에서 낸 돈보다 지자체에서 이렇게 집어넣은 돈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. 지자체가 직접 돈을 넣는 건 아니고, 이런 식의 이제 공사를 자금을 동원, 만들고 예, 그쵸, 특수목적법인을 예. 만들어서 하지만, 결국은 강원도가 강원도 빚이죠, 사실은. 낸 돈을 낸 거라고, 그러니까 내려고 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알수 있는 건데, 그런데 이제 후임 도지사가 들어와서 이 사업의 문제점을 이제 그 지적을 하고, 그런 것까진 좋았는데, 그 과정에서 난 이런 데다 돈 계속 이제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우리 할수 없다, 약간은 좀 정치적인 그런 그 제스처라고 볼수 있는데, 그건 다 좋았 지만 그 과정에서 보증을 했던 거를 보증을 안 하겠다, 못 네. 갚아주겠다. 이게 이제 사실 그 지자체의 신용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국가,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신용등급, 어느 나라나 그렇거든요. 그래서 이제 뮤니본드라고 그래서 이제 지자체가 발행한 그런 채권, 뭐 지급보증안 이런 것들은 가장 그 국가 안에서 최고의 신용등급을 그렇죠. 인정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엎어지니까
그럼 다른 건 어떻게 되는 거야? 네. 이렇게 이제 신뢰 문제가 확 네, 네. 번진 거죠. 이렇게 안전한 채권도 안 갖겠다고? 맞습니다. 예. 네. 그래서 그 바람에 특히나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위태위태 했잖아요. 왜냐면 그 전에 엄청나게 오르면서 네네. 아, 이거 사업성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벌려놨는데 갑자기 이제 부동산 시장이 냉각이 되면서 다들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. 근데 이 레고랜드도 결국은 대규모 부동산 사업인 거고 맞습니다. 이제 같은 맥락에서 모든 부동산 관련 그 자금 조달들이 다 의심을 받게 된 네. 거죠. 가뜩이나 이거 돈 괜찮으려나 안 떼먹히려나 하고 투자자들이 갸웃갸웃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니까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모든 돈줄이 막히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돼서 이제 돈이 안 돌아가게 되면 네. 거기에 이제 그 중개를 했던 증권사, 캐피털사, 그다음에 실제로 공사와 관련된 시행사, 시공사들이 네. 줄줄줄 이제 위험을 당하게 되는 예,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요건 부동산 관련해서는 또 부동산 관련해서인데 또 별도로 한전의 적자가 올해만 한 30조 원 뭐 네. 이렇게 난다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채권을 한전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행해 이미 많이 발행했고 또 많이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또 대규모 우량 채권이죠. 또 한전도 네네. 사실은 공사이기 때문에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뭐 공사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또 우량하다라고 인정받은 은행들도 그 LCR이라고 하는 규제 비율을 맞추느라고 네. 또 굉장히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이제 정부가 이 코로나19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이제 금리를 낮춰가지고 대출을 전환해주는 안심전환 대출이라는 거를 또 대규모로 발표를 했는데 또 그거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또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MBS라는 종류의. 그래서 채권은 특히 우량한 채권이 우두두두두두 쏟아져서 이게 소화가 다 될지도 의심되는 상황에서 근데 떼먹힐 것 같아라고 네. 하는 이제 신뢰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돈이 도는 것이 막혀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. 네, 네. 뭐 여러 가지로 막 머리가 복잡해지는데요. 네. 이게 이제 뭐 이 사건을 강원도에서 시작된 사건이기 때문에 강원도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거를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걸 뭐 그런데 사실은. 뭐 강원도의 문제만 있었다면 아 뭐 어떻게 지자체가 그럴 수가 있냐. 그리고 사실은 그 좀 비교적 빨리 갚겠다라고 그렇죠. 말을 그러니까 없기도 좀, 했어요. 예, 금방 아 뭐가 문제인지 또 깨닫고 다시 갚겠다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이미 신뢰는 깨졌고. 네네. 그리고 사실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문제가 이거 괜찮으려나 괜찮으려나 하는 상황에서 얘가 이제 탁. 그 불꽃을 튀긴 셈이지 네네. 그 불꽃은 다른 데서 올 수도 있기는 그렇죠. 했어요. 평상시 같았으면 예. 그냥 해프닝처럼 넘어갈 수도 있었던 건데 채권 시장이 그만큼 지금 좀 위태위태했다는 거죠. 위태위태한 점이 있다라는 거를 어쩌면 이제 보여주는 그런 셈인 거죠. 맞습니다. 걔는 이제 국내적 예.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도 맞습니다. 그 다들 지금 상황이 이런 게 영국에서 너무 잘 보여줬지만 일본도 국채가 너무 많고요. 네. 영국도 많은데 더 많게 하려다가 이제 문제가 터진 거고 뭐 미국 국채 맞는 거는 게다가 이제 미국 국채는 최고 안전자산으로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서 또 정부들이 네네. 들고 있고 중앙은행들이 들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국채 시장이 세계적으로 위태위태한 네네. 상황입니다. 네. 어떤 분들은 뭐 그래도 이게 뭐 그 국채고 이렇게 안정적인 채권인데 시장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. 그 말씀도 전혀 일리가 없진 않은데 그래도 이게 이제 위기라는 게 그렇습니다. 뭐 저희가 이제 전에 그 뭐 이 노벨상 그 수상 논문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몰려가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냥 평가만 해보면 별거 아닌데 그런데 이게 그 적절히 잘 대처를 안 하면 굉장히 큰 위기로 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뭐 정부도 잘 알고 있지만 하여튼
대처하기가 생각 밖으로 쉽지는 않은 그런 문제인 것 네,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지난주 중에 1차적으로 뭐 채권 안정 펀드를 통해서 네. 이런 채권들을 매입을 해서 돈이 공급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것도 있었고, 은행채 발행을 조금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뭐 관련된 규제를 좀 일부 네. 완화하겠다라고 하는 조치도 발표가 됐습니다. 그 다음에 바로 며칠 전 일요일에 네. 주말인데도 다들 네. 모이셔가지고 무려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네네. 유동성 공급안을 내놨어요. 내놨는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그거 가지고 전체 시장을 커버하기에는 금액이 작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네네. 사실 이 사안에서 중요한 건 괜찮다, 돈이 돌아갈 거다라는 신뢰를 그렇죠. 회복하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상당히 발빠른 대처를 한 예, 것 같습니다. 예, 예. 네. 규모 전체를 커버할 만한 유동성을 대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 적절한 대처는 아닌 것 같고요. 더더군다나 네. 지금 돈을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죠. 그래서 네. 시장의 신뢰가 어느 정도 회복되기만 하면 그 정도에 맞는 유동성 공급. 네. 네, 네. 그게 이제, 그래서 근데 지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네. 일단 채권들이 또 발행되어야 되는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네. 그런 상황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뭐, 금융 부분의 문제는 그냥 금융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항상 그 실물 부분이 맞습니다. 받쳐줘야 된다고 예, 보는데 예, 예. 이제 그 부분이 좀 아직은 그 해결이 불확실하죠. 불확실한 부분이 네.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해서 네, 지켜보고 예, 팔로우업하면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두 번째 뉴스는요. 그 사실 이제 지난주에도 소개를 드리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던 네, 경제 그, 뉴스로 비유하고 예, 있는 예, 카톡 그 사태. 사실 이제 일주일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약간 진정이 되고 그거 아니고도 지금 많은 뉴스들이 이제 맞아요. 있기 때문에 네, 네. 좀 진정 국면으로 넘어가고는 있지만 이제 후폭풍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이것이 플랫폼에 대한 좀 더 그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그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생기면서 그 논란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. 이제 관련해서 그 좀 좀 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마침 또 기사도 나고 해서 그래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사는 이 왓츠앱과 텔레그램 교신 가능해야 유럽도 독점 철퇴에 나섰다. 이렇게 이제 제목은 이렇게 뽑혀 있습니다. 잘 아시다시피 이제 왓츠앱은 우리는 이제 카톡을 쓰고 네. 좀 부수적으로 라인이나 텔레그램을 쓰시는 분들 잘 아시다시피라고 하시면 곤란해요. 그래서 저는 왓츠앱 잘 몰랐어요. 예예. 예. 그래서 외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카톡이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카톡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이제 왓츠앱인데요. 그 왓츠앱은 이 페이스북, 그러니까 메타라는 회사가 이제 인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 메신저 회사고요. 텔레그램은 당연히 이제 뭐 텔레그램인데 우리의 카톡과 텔레그램의 관계가 외국에서는 왓츠앱과 텔레그램의 관계. 아, 그러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. 예, 거기서도 텔레그램은 그렇게 아주 다수가 쓰는 메신저는 아니고요. 왓츠앱이 다수가 쓰고 네. 일부 텔레그램.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큰 메신저 회사와 작은 메신저 회사 간에 뭐 우리가 지금은 카톡에서 텔레그램으로 뭘 보낼 수 없고 텔레그램에서 카톡으로 뭘 보낼 그쵸. 수 없잖아요. 근데 그게 이제 교신이 가능하도록 오, 신기한데요? 하겠다. 예.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독점을 철퇴하겠다라는 이제 유럽의 뉴스를 소개를 하는 뉴스입니다. 예.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제 이른바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. 카카오톡의 독점이 공고화되고 있으니 네네. 그거를 깨주는 기재로서 네네. 이런 게 가능하도록 맞습니다. 하자는 얘기군요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카톡 사태 이후에 아유 이 카톡 못 쓰겠어. 난 딴 데로 옮겨갈 거야. 라고 얘기를 해놓고도 막상 또 막상 다 아, 여기 있어. 예, 조금 지나면 다 결국은 다 카톡 쓰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카톡을 쓰고 있어서 그걸 통해서 또 서비스도 많이 하고 뭐 그룹톡을 하려고 해도 그렇고 뭘 네. 뭐 로그인 하려고 해도 생일 선물 그렇고. 보내려고 해도 예, 그렇고 예, 예.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 그 학술적 용어로는 네트워크 외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워낙 커서 이거를 그 탈피하기가 어려울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럽에서는 이 문제를 이게 큰 메신저와 작은 메신저 간의 교신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거를 극복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유럽의 접근인 거죠. 이게 되면 약간 결정적 한방 아닌가요? 네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고요. 네. 이게 이제 사실은
유럽에서 이런 움직임이, 그러니까 유럽이 최근에 이제 그 입법화시킨 게 이제 디지털 시장법, DMA라고 부르는 건데요. 이게 이미 이제 다 통과가 됐습니다. 몇 년간 검토를 통해서. 그래서 이법 안에는 큰 회사들, 그러니까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뭐 아마존이나 이런 그 메이저 한뭐 글로벌 플랫폼 회사들을 사전에 지정을 해놓고 너네들은 좀 특별하게 의무를 부과를 해야 된다. 이런 법이고요. 그러니까 텔레그램 쪽에서는 이런 의무를 질 필요가 없는데 왓츠앱 같은 데서는 뭐 그러니까 우리의 카톡에 그렇군요. 해당하는 왓츠앱에서는 이런 의무를 져야 된다라는 거죠. 내보낼 수 있게끔 하는 예. 그래서 의무를. 이제 이거를 상호 다른 메신저와 대형 플랫폼으로 하여금 다른 메신저와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라라는 내용이고요. 메타의 왓츠앱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가 20억이나 되기 우와, 때문에 진짜 엄청나게 큰 네네네 진짜네요. 그런 규제 대상으로 이제 삼으려고 하는 거죠. 그런데 이제 그이 내용이 사실 뭐 저희도 몰랐던 건 아니고요. 유럽에서 이런 얘기가 되고 있다 했는데 사실 제가 어디 가서 아 유럽에서는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 우리도 좀뭐 생각은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뭐 반응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. 최근까지는. 왜냐면 아 이건 뭐 그건 유럽 얘기지 뭐 우리한테 무슨 관련이 있냐 특히나 약간 이런 카카오는 귀담고 분위기였는데 싶었겠네요. 근데 아니 뭐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비껴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카카오톡 사태가 터지면서 좀 주목을 받게 된것 같습니다. 물론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. 유럽도 아직 안 해본 거예요. 안 해본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 전혀 지금 알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이제 이게 논리가 제가 이제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우선 첫 번째는 플랫폼이라고 해서 규제하는 거는 아니다. 물론 이제 플랫폼이라서 규제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디지털 시장법의 이 부분은 플랫폼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 메신저에 국한된 겁니다. 아, 그렇군요. 왜냐하면 이제 모바일 메신저는 우리 문자랑 굉장히 비슷하잖아요. 문자 메시지랑. 근데 과거에 이제 문자 메시지는 통신의 일부였고 통신은 서로 간의 통신이 되도록 하는 게 아, 너무 그러네요. 당연하기 우리가 때문에 이제 SKT 이용하고 있어도 그렇죠. KT 이용자에게 이용자에게 문자 보낼 문자 수 보낼 수 있고 있고 그 반대도 하니까. 가능하고 그러니까 모바일 메신저도 똑같은 규제를 적용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.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규제라기보다는 약간은 플랫폼 규제이긴 하지만 그 통신적 성격에 좀 가깝기 때문에 부과하는 규제라고 볼 수가 근데 있어요. 또 네트워크 외부성이라고 하는 네네. 게 메신저에서 가장 좀 응축돼서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그런 네네네.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상당히 맞습니다. 효과적인 네네. 대응이 될것 같은데요. 그래서 아무튼 통신 쪽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트워크 외부성이 강하다는 걸 생각하면 뭐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는 접근이라고 볼수 있는데 반면에 문자 메시지가 이미 있잖아요.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가 서로 간에 다그뭐 의사소통이 가능한 대안이 일단 존재하는 상황에서 꼭 모바일 메신저 각각에 대해서 이런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느냐. 그리고 의무를 어디까지 부과를 해야 되느냐. 여기서는 지금 유럽에서는 메시지, 이미지, 동영상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건데 사실 아시다시피 카톡의 기능이 그거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. 그렇긴 그걸 하죠.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부과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통신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이거는 그럼 어디까지 서로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고 어디는 그냥 너네끼리 해라 이렇게 하느냐 이게 쉽지 않은 근데 문제거든요. 어쨌든 지금 독점의 폐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부각이 됐고, 그것 때문에 좀 과하다 싶은 또는 앞으로의 혁신이 걱정되는 수준의 규제가 들어올 거라고 하면, 그 독점의 폐해를 결정적으로 깨줄 수 있는 요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조금 챌린지가 있거나 다른 부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더라도 도입되는 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? 네, 그 좋은 말씀이신데요. 제가 이제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, 하지 말아야 된다, 이런 결론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런 논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게 우리가 그 카톡 사태가 나니까 플랫폼 다 그래, 그다 규제해버려야 돼. 플랫폼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플랫폼이 아니고요. 그 다음에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접근을 하는 게 적절한지가 다 다를 수 있고 시사점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카톡이 혼자 독점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규제를 통해서 뭔가 이런저런 의무를 부과를 한다든지 그냥 그것만으로 문제가 꼭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
모바일 메신저라는 특징에 기초할 때 의외로 이런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, 그러니까 경쟁의 양상이 좀 바뀌겠죠, 이렇게 되면. 그러면은, 각자가 누가 더 많은 서비스,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유치를 하느냐, 이런 경쟁으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. 그게 꼭 그게 답이다, 아니다를 떠나서 약간은 좀더 정교한 어프로치가 필요하지 네, 않느냐. 좀더 세련되게 대응해보자. 이런 차원에서. 네, 이런 그게 중요한 일일 논의도 것 같습니다. 있고, 이런 논의에 대해서 이제부터 좀 고민을 좀 해보자. 예, 그런 면에서 좀 의미가 있는 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. 아유, 이번 주뭐 이슈도 크고, 예, 그렇습니다. 또 전공 분야시기도 하고, 그래서 좀 길어지긴 아니, 뭐, 했습니다만. 금융도 전공 아니, 네, 뭐 분야셨네. 하여튼. 네,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아, 감사합니다. 이거 안 쓰요. 아닌가요? 죄송합니다. 네, 제가. 좋아요, 구독, 댓글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댓글도 많이라고 아니, 그러셨네. 아, 예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